저희 SF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방사선 계측 장비 국산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2002년 4월 15일 창사 이래로 신뢰성 있는 방사선 계측 장비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력 산업 관련 종사자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관리 구역의 출입을 관리하는 ADR 시스템을 필두로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측정 관리하는 개인 선량계 또는 방사선 노출 지역의 노출 예상 지역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서베이 메타, 방사선 관리 구역 작업자의 전신 방사선 피폭을 감지하는 전신 오염 감시기가 있으며 차량과 차량 적재물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방사선 차량 오염 감시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방사선 감시 장비와 표면 오염 감시기, 손발 오염 감시기 등 방사선 측정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계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돈 측정 장비를 개발 완료하여 출시하였으며 또한 의료용 에스트레이를 측정하는 면적 선량계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시설에 공급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연구소, 산업시설 및 학교 등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SF 테크놀로지의 제품이 외국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였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개발업체가 소비자의 요구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외국 수입 제품에 비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초기부터 10여 년 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계측 장비를 100% 수입된 외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의 위상에 비하여 불균형적인 산업 발전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F 테크놀로지의 개발 경험이 집약된 국산 방사선 계측 장비가 지속 공급되면서 2005년부터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선 관리 구역 출입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였고 현재 국내 발전소의 60%가 SF 테크놀로지 AD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SF 테크놀로지 제품은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회사의 수출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수 철강 기업의 SF 테크놀로지의 차량 방사선 측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방사선 계측 장비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해외 시장 개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방사선 측정 장비 시장은 연간 약 60억 불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의 특성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가 필요하며 SF 테크놀로지는 시장의 요청에 대응하는 장비의 개발을 위하여 설정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R&D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SF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 시장에 만연한 외국 제품 선호 사상을 타파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세계적인 방사선 계측 장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